결혼을 두번 해야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 두 번을 또 하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질줄 알고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죽박 날려야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상에 반짝이가 있네요, 선생님. 이상해? 아니요. 아니, 나 이거 옷이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아? 레이스가 없으니까. 그러죠, 선생님. 오늘은 네. 좀 이게 하나 궁금해요. 뭐지? 불륜 상대는 조금 내 결혼을 하고 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내 결혼을 하고 뒤늦게 만나는 건데, 혹시 이런 내그 불륜 상대가 내가 뭐그 사주적으로도 잘 맞거나 뭐 하늘에서 내린 인연이라고 하죠. 그런 인연일 수가 있나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주를 보면은, 너는 결혼을 두 번도 했어. 20대 때 결혼하면은 실패해. 네. 너는 38 이후에 해야 돼.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무슨 말이냐? 20대에 결혼을 해서, 30 라인에서 이별을 하고, 38에 재혼에 다시 운이 확 들어온 걸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풀고 가죠. 그걸 이제 신가물이 있고 이런 걸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부가 큰 탈의 없이 제대로 살수 있을까? 그래서 왜 촛불 발언도 하고 부부화합에 뭐 이제 여탄굿을 결혼 전에 하거나 조상 합의꽃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넘겨. 한뭐 2, 3년 동안 뭐 남편이 외도를 했지만 끌탕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고 이제 과거지사로 묻어주고 또 합의해서 열심히 사는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꼭 서류상의 이혼은 아니더라도 고비를 넘기는 케이스가 있다면 결혼을 두번 해야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 두 번을 또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무리 재벌이었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연봉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야.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지. 근데 각자 생활을 누려. 근데 재산 때문에 이혼은 못해.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 돈도 필요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마무리를 짓자 해서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우연히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꽃님들, 이해해? 첫 번째 남자는 전문직이고 화이트 칼라의 직장인이고 연봉이 몇십억이고 막 대단해. 삐까뻔쩍해.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했던 거야. 애정도 없고 늘 외도고 내가 가슴이 허하고 합의가 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 우연히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해. 큰 재물이 있거나 직업도 그냥 평사원이고. 하지만 너무 나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잘 케미가 맞아. 그러니까 사이즈는 줄어들었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겉모습은. 근데 내실은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처럼 무조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만 했다고 그것이 천생연분이고 결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소담하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도 집에 큰 우환 없고 그냥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자식들한테 가장의 노릇을 똑바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 과연 어느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만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해. 아니죠. 내가 모모 마누라야. 그러면 사실상 나라는 눈꽃마냥은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내 남편이 국회의원이고 검사고 판사고 의사고. 아, 그 검사 마누라 눈꽃마냥. 이런 거랑 똑같잖아. 쇼윈도에서 그 모습으로 남편의 지위 상승세를 탄 걸로
행복하고 뭐 모양내고 이런 거보다 네. 내가 평범하지만 좀 못났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진짜 못난 게 아니야. 남들이 봤을 땐 야 의사가 낫지 검사가 낫지 일반 직장생활 뭐 넥타이 부대가 낫냐 뭐 이건 무식한 얘기고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질 줄 알고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초혼보다 재혼해서 성공해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네. 재혼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시는 꽃님들도 제법 있을 거야. 그럼 제 말 공감하시죠? 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 케미가 잘 맞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분을 따졌을 땐 이혼이 흉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왜 재혼을 해서 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냐 끝판에. 그건 내 사주가 머리를 두 번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귀 밑에 머리, 귀밑머리 올렸냐, 결혼했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번 했지만 실패하고 두 번째에는 내 거를 만나는 건 내가 그만큼 한 바퀴는 돌고 와야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운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흉 아니니까 네. 요즘은 다 자기 인생을 더 사랑하는 현대사회야. 우리 엄마들처럼 뭐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뭐 두들겨 맞고 살아도 남편이 작은 마누라 대놓고 만나도 숨 죽이고 살던 거는 옛날 할머니 세대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죽박 날려야죠.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요즘에 뭐 조건으로 보고 결혼하는 결혼이 많은데 그치.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사랑으로 결혼해야 오래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사랑이 없는 결혼은 비즈니스야. 네. 달라. 그냥 결혼과 비즈니스 결혼은 집안끼리 상소, 기타, 기업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너는 너, 나는 나, 쇼윈도 부부가 탄생하는 거고 그냥 우리같이 소소한 사람들은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뭐 누구랑 결혼하겠어? 그리고 좀 월급이 적으면 같이 네. 벌어. 네. 너도 벌고 나도 벌고 네. 우리가 손가락 빨겠냐. 그러니까 사랑하면 된다. 이게 또 나의 마인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교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